역시 역시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. 편안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. 오늘은 특별히 평소대로 집에서 찍는 영상이 아니라 외출을 해서 예쁜 쇼룸에 가서 입어보고 오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아마 이 브랜드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별밭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입을 때마다 진짜 참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옷. 컨셉 자체가 취향을 공유하는 당신만의 양품점이라는 컨셉이에요. 진짜 별밭만의 그 특유의 감성이 낭낭한 그런 브랜드예요. 오늘 드디어 별밭이랑 진짜 찰떡 잘 어울리는 그 별밭의 쇼룸에 방문해서 예쁜 옷들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. 이 루즈한 약간 생지 느낌 나는 요 데님도 별밭 제품이거든요. 요거 진짜 잘 입고 있는데 수박씨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저랑 같이 쇼룸으로 가보실까요? 고고! 2층에 있다고 하네요. 지금 한번 올라가 볼게요. 근데 이런 빌딩 안에 어떻게 쇼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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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니 바깥에서 봤을 때랑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분위기의 쇼룸이. 진짜 영국에서 날라온 아이군요. 제가 이번에 볼 썸머 시즌 신상품인가요? 오, 옷들이 제가 몇 개 입어봤잖아요, 별밭 제품들. 네, 근데 딱 입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생각들이 앤틱하고 좀 따뜻한 분위기였거든요. 근데 저희가 실루엣은 네네. 모던하게 정리해가지고 때와 장소가 바뀌어도 무리가 없는 옷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. 왠지 딱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딱 메인에 있어가지고 메인 제품인가 했는데 맞나요? 네, 저 핑크 바지가 메인이에요. 긴팔 자켓인데 여름 제품으로 나왔네요. 오, 되게 근데 얇고 가볍다. 은은한 강이 있는 그런 빈티지 체크린넨이에요. 또 뭐 메인 제품 대표님께서 또 추천해주시는 디자이너 픽 약간 이번 시즌에 그런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. 네. 원래 저희가 이런 빅칼라 자켓을 매년 여름에 선보이고 네.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오랜 별밭 고객님들은 굉장히 익숙한 스타일인데요. 원단 텍스처 자체를 이렇게 약간 앤틱한 카라 아래 달려있는 이 레이스 포인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, 이번에. 이게 같은 건가요? 네, 다른 컬러예요. 저는 수박 언니님께는 네. 화이트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도 했고 네. 영상 보시면 밝은 컬러를 많이 입으시죠. 밝은 컬러 입었을 때 얼굴이 좀 더 살아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아, 팬츠예요? 네. 저 스커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딱 팬츠인 게 티가 나는데 이런 게 또 입으면 진짜 편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저희가 미디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우와. 여름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미디 기장이라서 종아리 두꺼운 부분을 감춰줍니다. 또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겠네요. 근데 이거는 진짜 활용도 높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까 그 레이스 요 자켓이랑 입어도 예쁘고 그냥 이런 민소매 탑이랑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? 스트라이프를 세 가지 원단을 사용을 해가지고 암스테르담이랑 파리를 갔다 왔는데 파리에 또 이런 스트라이프 그 옷들 입은 이런 감성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좀 파리 느낌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5월에는 마린룩이 대세이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가 5월에는 스트라이프를 하나씩은 또 선보이고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오,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, 저 개인적으로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좀 더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친구들인가요? 요런 좀 하늘하늘 버리는 흰색 스커트도 요즘에 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이렇게 기본 셔츠 같은 것들도 잘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셔츠도 딱 입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. 옆에 오픈 형태라서 네. 진짜 찐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. 아, 그래요? 요새 아예 그냥 다 풀고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씩 노출되면 그런 게 또 되게 이쁘더라고요. 이 셔츠 너무 이쁜데요? 이거 입어봐야겠다. 네. 네, 이번에 저희가 이 제품도 너무 이뻐요. 네, 근데 좀 수박 언니님께는 좀 크실
요새 또 그냥 바지 그 골반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냥 살짝 좀 흘러내리듯이 입는 것도 예뻐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여름에 이런 블랙 컬러 민소매 뭐 탑이나 아니면 블랙 컬러 그냥 반팔에다가만 툭 걸쳐줘도 바지 때문에 되게 이쁠 것 같아요. 저희가 가죽나벨을 이렇게 손으로 가죽나벨을 단 데님입니다. 어 너무 예뻐요. 완전 김치. 전반적인 느낌이 그냥 이 안에서 다 조합해서 입어도 그냥 쉽게 옷을 코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네요. 뭐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착을 해가지고 한번 수박씨들한테 제 수박 언니 픽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이런 핏이 오버핏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약간 멋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페미닌한 무드인데 이런 핏 자체는 조금 더 멋스러운? 소재감도 린넨이라서 완전 시원하고요. 팬츠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핏인 거 보이시죠? 너무 가벼워요, 팬츠가. 살에 닿았을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. 이 네이비 자켓에 이 비슷한 톤의 핑크 스트라이프 이 줄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컬러감 보이시죠? 아, 이렇게 세트로 걸어놓으신 이유가 있었네요. 이거는 스타일도 많이 안 타고 그냥 누구나 입어도 좀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핏인 것 같아요. 여름에 이게 덥다, 좀 너무 많이 덥다 싶을 때에는 그냥 살짝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우당탕 거리는 소리는 우리 바치에 지금 바치가 지금 신나게 쇼룸을 뛰어놀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, 진짜. 지금 이렇게 그냥 풀고 연출을 해도 그냥 이렇게 직장인 출근 룩으로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가방 하나 예쁘게 들고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얼굴도 진짜 조그매 보이고 이렇게 비카라 입었을 때 얼굴 더 작아 보이는 거 아시죠, 수박씨들? 그리고 곳곳에 조금 디테일이, 귀여운 디테일이 많아요. 포켓도 이렇게 빅포켓으로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귀여운 것 같고 이게 완전 화이트 컬러랑 두 가지 컬러가 나오거든요. 그거는 이제 본인 얼굴에 좀 맞는 톤으로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아까 치마라고 여쭤봤던 그 팬츠 데님 팬츠인데 지금 이 팬츠가 그냥 이렇게 통이 넓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밑단에서 살짝 웨이비한 느낌 나는 거 보이시나요? 이런 느낌 때문에 옷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디테일이 너무 잘 만들어진 옷이에요. 다 잠갔을 때는 블라우스 느낌인데 이렇게 열었을 때는 자켓 느낌도 나는? 이렇게 입어도 예쁘네요. 이런 원피스 입었을 때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죠? 좀 청량하고 포카리스웨트. 맞아, 포카리스웨트. 포카리스웨트 같은 그런 느낌 있죠? 약간 이런 하늘색 톤의 스트라이프 원피스는 솔직히 많이 봤었어요. 근데 흔하지가 않네. 이게 원단이 이렇게 하나, 둘, 여기 셋. 이게 세 가지 다른 원단이 사용된 스트라이프 원피스라서 멀리서 봐도 이렇게 살짝 톤이 다르니까 좀 입었을 때 더 재미도 있죠? 이런 갈색 슈즈에다가 코디해줘도 예쁘네요. 화이트 컬러 톤이랑도 어울릴 것 같아요. 스트랩을 당겨줘서 허리 라인을 살짝 살려서 입어봤는데요. 아니면은 얘를 완전 다 풀어서 단추도 풀고 한번 연출해볼까요? 요렇게 그냥 청바지에다가 흰기 같은 거 하나 걸쳐주시고 이렇게 로브처럼 연출을 해주셔도 진짜 이것도 너무 이쁘다. 그냥 이거 여름에 그냥 놀러가서 수영복 같은 거 위에다 연출해주시면 진짜 로브처럼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면은 출근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고 오 진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옷이네요.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. 얘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실제로 이번에 파리 갔을 때 이렇게 하늘색 스트라이프 원피스 입고 다니는 그런 프랑스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아 이거 진짜 먼저 알았으면 가지고 가는 건데 너무 아쉽다.
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이 너무 자연스럽다, 옷이. 이렇게 입었을 때 이 카라가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떨어져요. 그래서 느낌이 막 완전 그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셔츠 느낌이 아니라 좀 페미닌한, 여성스러운 느낌이 낭낭한 그런 셔츠입니다. 얘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? 얘 실제로 판매 잘 되지 않나요? 베스트셀러. 역시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. 저는 이렇게 좀 낭낭한 핏 바지 있죠? 아방가르드한 이런 핏 바지에 툭! 허리에 넣지 않고 이렇게 툭 꺼내서 입어주는 게 더 멋스러운 핏 같아요, 이 셔츠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팬츠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얘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저처럼 완전 좀 마른 체형한테는 조금 크게 나왔더라고요. 보통 5호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이 좀 여유롭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핏이에요. 제가 그래서 여기 살짝 시침핀으로 이렇게 잡고 입었는데 이 팬츠도 포기 못할 정도로 너무 예쁜 것 같아. 얘는 수선을 감행하고라도 입고 싶은 그런 팬츠 같아서 제가 좀 저한테 크지만 입어보겠다고 했거든요. 여름에 입기 너무 시원한 린넨 소재의 그런 팬츠라서 이렇게 갈색 이런 샌들이랑 같이 연출해주셔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. 지금 여기 옆에 단추가 이렇게 똥똥똥 세 개가 달려있어요.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할 때 아주 살짝 노출되는 이런 포인트 있죠. 이런 게 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아, 빨리 다음 룩 입어야 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찍고 있네요. 여기 이렇게 검정색으로 스티치 라인 들어가가지고 완전 디자인적인 포인트 되는? 자세히 보시면 카키색. 오, 카키색이에요? 네. 아, 그렇구나. 이거는 딱 수박씨 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제가 원래, 아, 이거 수박 언니가 원래 좋아하는 핏이다, 이런 느낌. 허리에서 허벅지까지는 약간 낙낙하게 떨어지는, 이렇게 살짝 배기로 떨어지는 핏이고요. 발목 부분은 또 슬림하게 떨어지는. 그냥 팬츠 핏만으로도 멋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스티치 포인트까지 들어가서 진짜 그냥 완전 베이직한 탑에다가 이것만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거 여름에 그냥 저처럼 민소매 탑에다가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입어봐주세요. 이 별박 가죽 라벨도 진짜 예쁘게 딱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. 예쁘다 예쁘다. 오늘 브랜드 별밭의 썸머 시즌 신상들을 입어봤는데요. 어때요?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? 저는 하나만 못 고를 것 같아서 수박씨들이 골라주실래요?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입어보고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